산화 경쟁 반응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가 있는 용액에다가 자, 아연판을 넣었단 말이다. 여기다가 구리판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연결하는 거야. 이 연결이 돼야만 산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연결해. 두 개의 반응성이 다른 금속이 접촉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야, 설마 이 줄이 고무줄이겠니? 그건 아니고 새끼줄 그랬더니 뭐야 이게? 그 도선으로 연결해야죠. 누가 지나가야 되거든. 누굴까요? 그 전자죠. 알겠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산화 경쟁 문제입니다. 어떻게 푸느냐? 자, 보자. 똑같아요. 얘는 어차피 반응이 약하니까 얘가 반응하겠고 얘 들어오겠죠. 자, 첫 번째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원리를. 그래서 아연에 일단 산화합니다. 그럼 아연판 질량은 뭐할 것이다? 줄어들겠고. 자, 여기 얘가 들어오는 순간 여기 뭐가 남아요? 전하 밸런스 무너지면서 여기 뭐가 남아요? 전자가 남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이 전자는 얘가 받아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건 알아둬라. 반응성이 큰 놈과 반응성이 작은 놈이 도선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오면 반응성이 큰 놈이 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를 얘는 수소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가 붙어 있으면 걔한테 전자를 밀어버려요, 그냥. 야, 네가 처리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 전자가 얘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리로 넘어가요. 흘러가는 거야. 반응성이 큰 놈과 작은 놈이 연계되면 전자는 큰 쪽에 작은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구리 입장에서 어떻게 돼야 돼? 전자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전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응? 구리는 뭐 어째 반응 안 하는 애인데 반응할 마음도 없고 그죠? 그냥 구경만 뻥하고 있었는데 저 대가리에서 막 전자 꽂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구리가 어떻게 될까? 당황하겠죠. 그잖아요. 전자가 막 들어오면 구리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구리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라. 구리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이 전자를 받을 일은 없잖아. 금속은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하는 애잖아. 그냥 정체성이 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내가 금속 맞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를 받을 순 없어. 명색이 금속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전자 밀려 들어오는데. 맞서 싸울 순 없고. 전자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전자를 버려야죠. 이해하겠어요? 예. 네. 자, 물에서, 바다에서 배 타고 보트 타고 막 물이 새.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죽으려면 들어오는 만큼 빼야 될거 아니야, 빨리빨리. 그죠? 전자가 막 꽂히면 두개 들어오면 빨리 두개 버리고 세개 들어오면 세개 버려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전자가 구리판에서 나가요. 산은 누가 했는데? 얘가 있는데. 그럼 이거 누가 받아요? 수소가 받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여기서 보글보글 하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번. 두 개의 금속이 연계되는 순간 문제 딱 봤다. 그럼 무조건 3단계로 푼다. 3단계. 자,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1단계. 아연의 우선 산화. 따라해봐. 아연의 우선 산화. 그렇죠? 왜 아연일까? 아연이 세잖아요. 아연의 우선 산화, 2단계 전자 이동. 오케이? 3단계 전자 나오겠지, 당연히. 전자가 들어가면 얘가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지. 3단계 뭐예요? 전자가 나오면 수소 이온 딱 있으니까 3단계는 보글보글이지 뭐. 그죠? 이해하겠어요? 1단계 아연의 우선 산화, 2단계 전자 이동, 3단계 보글보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아연판에서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그렇다. 됐죠? 산화는 누가 한다? 산화는 아연이 한다. 환원은 누가 한다? 구리가 한다? 수소이온이 한다? 그렇죠. 수소이온이 하는 것이다. 아연판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아연판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다. 구리판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다. 구리판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언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구리판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 구리가 환원한다. 그건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구리판에서 누가 환원한다? 수소이온이 환원하는 거지. 알겠나요? 그럼 아연판 질량이 늘겠니, 줄겠니?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점점 줄어들죠? 녹아들어 나오니까.
여기서는요. 수소는 기체가 나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질량의 변화가 없겠죠. 됐어요?